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참여와 또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또 주목해볼 만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 한 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오늘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방송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많은 이야기나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3270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식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직접 투자하실 때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의 마지막 장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호재가 됐습니다. 4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으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4거래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928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성장주들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AI주들에 이어서 오늘은 로봇주들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 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특히나 이 삼성과 가장 연관이 높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종목들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 볼 수 있을지 정리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이 고용 지표가 부진함에 있어서 연준의 이제 FOMC의 회의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연준이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부진을 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완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조금 더 좀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라든지 금리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기술주가 상승함으로써 차입이 많이 필요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저렴하게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자금들을 또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상승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국내도 오늘 이제 삼성발 관련해서 이제 로봇주에 대한 강세 흐름들 나타나줬고요. 이 엔비디아 흐름으로 이어서 이제 AI 관련주들 그리고 의류 AI 그리고 이 노보노리스크 위고비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 또 이 관련된 이제 섹터인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쪽도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코스닥이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이 배터리 셀 3사들이 눌림목을 좀 가져가면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참 잘 들어간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이 또 9월 달에 출시를 또 신제품 출시를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2분기보다는 20에서 30% 실적이 상승될 거라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흐름들을 좀 이해할 가능성이 좀 높고 다음 달에 또 이제 오늘이 8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이 삼성의 생성형 AI 챗GPT가 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보인다고 하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AI나 또 로봇 관련 이슈들 앞으로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코스닥 쪽에 수급을 조금 더 들어왔던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상담 신청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AS 시간인데요. 오늘 한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딥노이드입니다. 지난 8월 24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세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바로 어제 29,900원까지 올랐고요.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딥노이드 현재 구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3.9%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노이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계속해서 뭐 의료 AI, 의료기기 관련주들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선생님? 네.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매수할 때보다 25일 시가보다 지금 저점에 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사실 장 흐름들이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장 막판에 이제 이 딥노이드 혹은 뭐 이제 이 비만 치료제들 이 JP모건 서울에서 창구에서 금매가 좀 나오면서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흐름에는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현금화를 일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9,000원 1차를 다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 2차 목표가 32,000원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좀 진행을 하면 좀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번 좀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네. 그 전보다는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 3,000원 라인까지는 손절 라인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보면서 홀딩하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노이드가 일단 어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한 상태이고 오늘은 6%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26,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매도가 아니라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다시 한번 목표가 도전하는 전략들 세워드렸고요. 1차 목표가 29,000원, 2차 목표가 32,000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 23,000원 라인까지 함께 가격 전략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AS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들 함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오늘도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8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 내일부터는 9월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9월장 전망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또 종목 장세, 테마주 장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이제 9월 시장 좀 어떻게 보는지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7월, 8월 여름철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이 휴가철에도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덜 들어온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세 그리고 중국의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은 꽤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뭐 그렇지만 8월 중순부터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 그렇다라도 보니까 다시 한번 흐름들이 조금씩은 양호해지는 이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장에는 이제 실체 없는 테마주들이 극성을 좀 부리기 마련인데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맥신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오늘 같은 경우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발표가 좀 났는데 이제 관련주들이 하락세는 사랑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도 양호해지고 있고 중국도 경기 관련돼서 부양책을 좀 쓰고 있으면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흐름들이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FOMC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기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러면 이제 9월달 FOMC 전까지 흐름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세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드렸으니까 이벤트 전후로 시장의 흐름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월 시장 전망 조금 더 확인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에서는 9월 달 증시 주도주로 반도체, 항공, 그리고 면세점 업종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좀 실적 개선 기대가 되고 있고 주가가 아직 좀 많이 밀렸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 매력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발 훈풍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단체 관광 이슈, 그리고 또 9월 달에 연휴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좀 어떤 업종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선배님? 네, 일단 9월 증시의 주도주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보면 단연 AI 쪽이 흐름들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항공이라든지 그런 면세점 같은 섹터들도 실적이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차트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원래 제자리로 좀 내려앉은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은 조금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주로 좀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AI가 단연 탑픽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들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밀렸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이제 이 엔비디아 차트 흐름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에 살짝 못 미치는 498달러까지 이제 도달을 했고요. 502달러가 이 고가인데 이제 오늘 경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들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물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게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꼭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 싸움들이 조금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도체 중장비들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섹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봇 쪽들도 흐름들이 AI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AI 등등 많은 섹터에서 이제 AI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 달에 삼성의 이제 기업형 생성 AI가 또 출사표로 던지는 이런 광경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대기업들의 이런 AI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더 발빨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훈풍이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AI 쪽이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섹터가 9월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또 국내 수혜 기업들의 움직임들, 모멘텀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AI 또 섹터 내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주목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일정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관련주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삼성의 이제 생성형 AI가 출시가 되고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중심이 있는 이 솔트룩스라는 기업을 탑픽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삼성판 이제 생성형 AI를 개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솔트룩스가 보유한 이 자체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삼성과 접목을 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이제 기술 검증 이런 계약이라든지 현재 좀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가 아무래도 이런 IT 그리고 이런 이제 이 AI 업력이 23년이나 좀 되다 보니까 이 상장사 중에서도 원천 기술을 굉장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솔트룩스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삼성이 이제 빅스비라는 이제 음성 서비스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휴대폰 갤럭시 휴대폰에도 솔트룩스의 기술력이 탑재가 된다고 하면 향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주 중에서 이 솔트룩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주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솔트룩스에 대한 분석과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또 살펴볼 이제 업종으로 통신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시장 전망이 좀 보수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연말까지도 시장의 박스권을 이어갈 것 같다라면서 좀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들, 통신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최근 들어서 흐름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통신주들 지금 또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지 어떤 좀 시각으로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좀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네. 좀 긴 흐름을 가지고 좀 매매를 동참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계속 연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 부근부터 수급이 조금씩은 양호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내용들을 좀 보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내수 시장만 관할을 하다 보니까 뭐 경기 방어주에 해당이 되죠. 다만 이제 5G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주파수를 다시 또 이제 정부통신부에다가 반납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 6G에 대한 투자가 자금이 얼마만큼 나올지 뭐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G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면 조단위 자금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광고들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흐름들이 지지부진했던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이 통신요금 압박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났고 이 알뜰폰 시장들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들도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통신주들이 다시 한번 이 내수 시장이 아닌 다른 이제 해외 투자라든지 앞으로 이제 새롭게 또 선보일 이제
AI 혹은 뭐 메타버스 그리고 STO 같은 이런 토큰 시장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 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까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다고 하면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지 좀 무겁고 시장의 주도 테마주는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길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이제 수익이 많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주들의 모멘텀은 이제 신사업이죠. AI나 또 해외 투자, 이 밖에 더해서 뭐 콘텐츠 관련된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 또 경기 배당이 방어주나 또 배당 관련해서 통신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분석 내용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6884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요. 매수가가 32만 700원에 비중 15%. 제가 산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또 6%, 어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6% 추가 상승을 하면서 28만 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수화학에서 분할이 된 기업이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2만 원 선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보유를 하시면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한 35만 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 말씀드리고 다시 전략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고체 핵심 소재 황화리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만드는 이런 소재 중에 분자량 조절제를 동사가 국내 유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PA 같은 경우 동사하고 LG화학이 국내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다만 이제 장 초반 상장한 이후부터 45만 원까지 가파르게 좀 올랐고 20만 원 이하까지 좀 떨어지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들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셀과 소재 그리고 차세대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모듈이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등 4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가 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모멘텀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3사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발빠르게 먼저 이제 전고체에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LG 같은 경우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32만 원 선까지는 조금만 올라오면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1차 목표가 정도 35만 원 정도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하면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거 돌파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의 문제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기술력에 대한 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또 보유 가능한 종목, 매수가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35만 원 선 그리고 그 돌파 여부까지 확인해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9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차백신 연구소의 연구소이고요. 매수가가 6,090원에 비중 20%, 계속 들고 있어도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차백신 연구소 오늘 6,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 중이시고요. 일단 7월 말부터 8월 달 들어서 8월 내내 한 달 내내 상승 추세,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이 좀 좋게 최근에 흘러가고 있는데 차백신 연구소 더 추가 상승 가능할지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 슈팅이 좀 나왔다가 바로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흐름들이 좀 아니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백신이나 면역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차바이오텍이 38.5% 이제 지분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면역 증강제, 이 차백신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면역 증강제 엘판포가 항암 백신과 같이 사용할 때 효과가 좋다. 이런 부분들 국제학술지에 캔서 최신호에 게재를 하면서 부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용 투여했을 시 이제 기존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25배 이상 증가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면역 증강제 엘판포가 기존의 다른 제품들보다 효과가 우월하다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6,300원짜리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7,000원 라인이 이제 전 고점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7,000원 라인들을 좀 돌파하는지 이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좀 돌파를 한다라고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차백신 연구소가 다시 좀 눌린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이제 네. 5,700원 정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박스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려도 크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제 손절 라인은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7,000원 라인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7,000원 돌파할 수 있는지 움직임 확인해 보시고 손절가는 5,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식 선물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어떤 선물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런 이제 업종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흐름들이 좀 이제 수급이 좀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이제 검색식을 설정해 놓으시면 검색식에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쉽게 종목을 선별하면서 발빠르게 이제 진입을 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참고할 수 있는 검색식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날그날 어떤 종목을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는 종목들을 내가 선별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다른 것보단 발빠르게 시장의 주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발빠르게 매수하면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들어오셔서 이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뭐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이제 종목들 그리고 뭐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뭐 좋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매수가가 35,000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오늘 종가가 34,3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랑 아주 살짝 좀 차이가 있는 구간인데 수는 매수가 부근에서 상승과랑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로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죠. 네. AI 관련돼서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이제 하드웨어 쪽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뭐 쌍바닥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AI는 미국장에서 잘 갔는데 왜 이수페타시스는 밀리냐라고 뭐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전 고점 부근까지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되고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매도 물을 좀 쏟아내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재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페사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재도약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4만 원선 돌파하는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또 4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실적은 2분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50불까지도 지금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분기까지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인 지금은 좀 손실이 밀려 있지만 네. 소폭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수익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4만 원 정도 매수가 좀 살펴보시면서 목표가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727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GS 리테일이고요. 28,500원에 15%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GS 리테일은 이제 대표적인 또 편의점주인데 올 상반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나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이 소비나 유통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중국 단체 관광 회복 기대감도 함께 받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가 23,6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추가 반등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 28,500원인데 네.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중국의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나 홈쇼핑이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편의점, 슈퍼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GS 리테일이 아무래도 지금 실적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이런 흐름들까지 여러 가지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각종 이제 물가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들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이런 측면에선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4월 달부터 뭐 8월 달, 7월 말까지 꾸준히 이제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파르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들,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흐름들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지 그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목표치 26,000원 1차 목표가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 왜냐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26,000원 도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돌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만 6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에 매수하신 본전가까지 보신 다음에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매수가까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2만 6천 원,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로 매수가 회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회복됐을 때 또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컴투스이고요. 82,000원에 20% 어찌해야 할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컴투스 오늘 종가 47,4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컴투스 같은 경우엔 유독 또 오늘 그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신작인 제노니아의 흥행이 또 실패를 하면서 실적이 또 부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도 나온 상황입니다.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 이 컴투스 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좋은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흐름들이 좀 좋았을 때 같은 경우 인력들을 많이 충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거든요. 인건비로 개발비라든지 수백억씩 나가다 보니까 이게 흥행 참패가 도면 이제 실적이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게임주들 더 전반적으로 그렇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 부분들이 긍정적인 흐름들 나와줘야 되고 해외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점이 조금 이제 흥행 참패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지금이 아니에요. 이제 겨울 방학 시즌에 성수기에 접어드는데 실질적으로 4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때까지는 게임주들이 반등에 나설지 그리고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손실은 크지만 지금 보시면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면서 종목을 변경하게 나가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8만 원까지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은 하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 취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 라인은 그 대신 4만 원까지는 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손절 라인을 좀 굳이 좀 지켜본다고 하면 4만 5천 원이 내려간다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라인 지키시면서 그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중장기 홀딩으로서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이런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손실 줄이면서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7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파라다이스이고요. 13,200원의 비중이 20%, 수고하십니다. 목표가버 전망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파라다이스가 오늘 종가 16,850원, 수익이 많이 좀 극대화되면서 좀 수익이 잘 나가고 있는 구간이시고 이번 달에도 굉장히 또 흐름 좋습니다. 카지노주도 대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 또 회복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봐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최근 들어서도 단기 흐름들이 좀 나온 이후에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은 다시 원래대로 하락세가 좀 나온 반면 이제 카지노주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기존에는 일본 관광객들, VIP 손님들이 이제 실적을 받침을 해줬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써 다시 한번
이런 뭐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라다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뭐 객실 사업이라든지 호텔 사업이라든지 뭐 면세점 사업들도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전 고점 부근인 19,000원 라인까지는 일단 보되 2만 원까지 목표가를 하시면서 이제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2만 원까지 돌파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9월 달 또 추석도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임시 공휴일까지 좀 지정이 되다 보니까 네. 연휴가 좀 길어진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 연휴가 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또 여행도 와서 그리고 소비도 많이 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봐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차원에서 뭐 적어도 19,000원이 넘는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를 한다고 하면 2만 원 선까지는 이제 목표가로 설정해 놓으시고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확인해 보시고 돌파하게 되면 다음 목표가 2만 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수익 실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태성이고요. 3210원에 50%입니다. 라고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태성은 오늘 종가 3,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와 현재가 좀 비슷한 구간이시고요. PCB 관련주라서 PCB주 자체가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인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뭐 태성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PCB 관련해서 중소형주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들이 다시 좀 올라오고 그리고 국내에도 뭐 DRAM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에도 많은 이제 PCB 관련주들이 있죠. 뭐 심태기 됐든 대덕전자라든지 TLB 그리고 해성옵틱 해성 DS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흐름들을 다시 보인다고 하면 중소형주들도 좀 발빠르게 좀 따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210원 매수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중이 좀 문제인데요. 네. 종목에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3,500원 정도 오면 절반은 털어내시고 나머지 물량만 보유를 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홀딩하시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지금 눌림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그래서 여기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3,500원 돌파를 하면 이제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한 4,000원 라인까지 전 고점 부근까지 이제 목표가 설정하시고 지켜보면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대신 뭐 손절가는 이제 좀 가볍기 때문에 한번 밀려버리면 투매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3,000원 선이 좀 이탈을 한다거나 라고 하면 또 손절을 일부분 또 해가면서 다른 종목으로도 변경해 나가는 이런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3,500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로 목표가 4,000원 정도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02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현대제철 35,000원에 20%, 4만 원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제철 오늘 종가 36,2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소폭 수익 중이신데 4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계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만 원 목표가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중국에서 경기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네.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좀 이제 중국이 붕괴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4만 원 선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 9점 부관이 뭐 38,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 한다고 하면 물량을 다시 한번 먹어가면서 4만 원 근처까지는 돌파가 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급등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좀 높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중국 경기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 물론 뭐 그 외에도 국내 경기들도 활성화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표점을 본다고 하면 4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 설정하시고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 박스권 저점까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또 박스권 하단 손절가 라인으로 잘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4만 원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가온칩스 네. 가지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팹닉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팹닉스 고객사에게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웨이퍼 형태의 반도체 칩도 조립을 한 이후에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완제품을 이제 가공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온칩스를 가지고 왔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9월이 당장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ARM의 나스닥 상장이 포커스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슈팅은 분명히 좀 한번 나올 거라 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A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온칩스하고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공동 연구한 이런 실적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또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지금 뭐 차트들도 쌍바닥 그리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봐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가 매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일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라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목표가 53,000원 전 고점 부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9,500원 이제 설정하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가온칩스 1차 목표가 48,000원, 2차 목표가 5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입니다. 루닛도 흐름들이 좀 좋았고, 네. 그리고 오늘 뭐 뷰노라든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딥노이드,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AI 의료 관련돼서 계속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딥노이드도 지난주에 갖고 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어요. 루닛이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 가능 여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서 또 AI 진단이라든지 검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 암 관련돼서 암 발생률을 좀 줄이 겠다라는 이제 문서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캔서 X에 또 합류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AI 관련된 흐름들 꾸준히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흐름들도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매수가 이제 보시고요. 매수가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목표가 19만 원 보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전 고점을 넘어서 21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5만 5천 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의료 AI주 루닛이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9만 원이고, 2차 목표가는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기대를 해보시면서 21만 원 참고해보시고요. 손절가 15만 5천 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가온칩스와 루닛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방송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들, 또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전문가님 이 선물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제 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네. 주도주를 판단하면서 매매를 좀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색식 설정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장전에
설정해 놓으시고 장후에는 매매하시면서 도움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셔서 검색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QR코드 또는 문자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